여기는 상암 에스플렉스 센터. 대한민국 e스포츠 스타들의 업적을 확인할 수 있는 e스포츠 명예의 전당이 바로 오늘 그 문을 열었는데요. 현장을 함께 따라보시죠. e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e스포츠의 역사. 임요한 선수도 보이고 추억의 공군 프로게임단 유니폼도 보이네요. 이스포츠 명예의 전당이란 이스포츠의 역사를 조명하고 위대한 선수들을 전시함으로써 이스포츠의 종주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뜻깊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곳, 바로 아너스와 스타드존입니다. 임요환 선수를 비롯하여 e스포츠의 살아있는 전설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인데요. 누구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멋진 e스포츠 스타들이죠. e스포츠 팬들에게 익숙한 이곳은 바로 프로 e스포츠 선수 현장 체험장인데요. 프로 e스포츠 선수들의 마음가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로 e스포츠 선수들의 경기 현장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제가 게임을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이외에도 반가운 얼굴들과 다양한 물건들로 e스포츠를 추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e스포츠와 하나가 된 것 같았는데요. e스포츠 명예의 전당을 방문한 다른 분들의 소감도 여쭤봤습니다. e스포츠 팬이라서 한번 와봤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어서 유익했고요.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아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It's a great place and I enjoy watching the matches in with this audience. I think it's cool. 저도 열심히 해서 e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꼭 올리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e스포츠 명예의 전당을 살펴봤는데요.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의 e스포츠 역사. 이곳 e스포츠 명예의 전당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